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증시와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미국 시장과 달리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역별 전략을 달리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지엽 기자입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과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마침내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급락하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약 372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를 통해 영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나아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 금융공사와 국부펀드까지 동원해 3천억 위안을 배정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번 분기 중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은행들의 지급준비율도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 랠리를 펴는 것과 달리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 1년간 15% 급락하며 여론까지 악화되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7,0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사상 최대 무역 금융하고 우리 그 수출 마케팅 지원 통해 가지고 역대 최고 우리 수출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진한 중국의 경제와 수출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작년에 5%에서 금년에는 4% 초중반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전반적인 수입수요 둔화와 자금률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다른 지역 수출로 중국 수출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시장을 크게 주력시장, 전력시장,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세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중화권, 아세안 등 주력시장에선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앞세워 수출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럽, 중동, 인도, 일본 등 전략시장은 수출 다변화의 주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세부 전략과 함께 35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무역 갈등 속 대중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즘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할지 기대가 높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엽입니다.